TRS 아카데미 배성준 강사입니다. 오늘은 헌법 제112조부터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헌법 제112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3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12조 같이 살펴봤고요. 각각의 내용들 같이 살펴보시면 첫 번째 헌법재판관의 자격, 법관의 자격을 가져야 하며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등 법률이 정한 일정한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하고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뭐 이렇게 시험에 자주 출제된 것 같진 않아요. 2.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임 정년. 자, 여기는 자주 출제되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아까 봤죠? 연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판관,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년은 70세인데, 재판소장 포함해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비교하실 게, 대법원장, 자, 요거는 그러니까 비교하시, 표시죠?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죠. 그 다음에 대법관은 연임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감사원장, 감사위원은 1차에 한해서 중임이 가능하다. 요게 좀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위원장하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까지 다 보고 나서 한꺼번에 그 헌법재판관, 그다음에 대법관, 그다음에 감사원장 포함한 감사위원,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그래서 그 고기를 한꺼번에 다 같이 표로 정리할 거예요. 그때 가서 한꺼번에 정리할 텐데,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의 직무와 신분과 관련돼서 직무상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요거는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됐어요. 그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대신에 신분 보장하고 정치적 독립성은 아까 우리가 살펴보신 대로 그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 보장은 헌법 112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분 보장.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정치적 중립성.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그래서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 보장은 헌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만 헌법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은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막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좀 특이해서 이렇게 한번 여기에 적시해 봤어요. 그다음에 재판관 회의. 재판관 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 소장이 의장이 된다. 그다음에 재판관의 회의는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요게 이제 원칙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헌법 112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